그냥 평범하고 착하고 평범한, 진짜 평범함을 바라는 게 이렇게 욕심인가? 내 상대가 평범하기를 바라는 게 이렇게 큰 욕심이었냐고. 쪼꼬쪼꼬쪼꼬쪼꼬. 이번 얘기는 그동안 쪼꼬쪼꼬 그동안 쪼꼬뽀가 해왔던 모든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당연히 이 얘기는 다 허구의 이야기지만. 아무튼 한번 쪼꼬뽀의 연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중요한 얘기들 좀 해볼게요. 연애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적당히 이쁘고 적당히 취향이었어. 그래서 되게 몇백일? 몇백일 이상 되게 행복하게 사귀었어. 근데 어느 날 그녀가 나한테 말하는 거야. 쪼꼬뽀야, 나 코스프레하고 이런 사진 뭐 어디 올렸는데 반응이 엄청 좋아서 뭐 홈페이지 배너까지 올라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래서 봤죠. 봤는데 대놓고 말할게요. 그냥 포르노였어. 코스프레 사진이건 뭐건 그냥 포르노 사진이었어, 솔직히. 그리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코스프레고 뭐고 지랄이고가 아니고 그냥 진짜 포르노 사진 그 자체였어요, 이건. 코스프레야 뭐 취미야로 커버해 줄수 없을 정도로 그냥 진짜 이건 비난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비난하는 목적은 아니고 그냥 팩트, 사실을 얘기한 거야. 그냥 뭐 어디 뭐지? 뭐 미국의 무슨 잡지 그런 거 있잖아요. 성인 잡지. 그냥 그런 사진 중 하나일 뿐이었어. 거의 그 정도로 코스프레는 내 생각에 핑계야. 그냥 자기의 벗은 몸을 인터넷에 올려서 수많은 남자들이 날 보면서 침 흘려주길 바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의 수위에 그냥 야동 잡지 중 하나였어. 그걸 내 여친이 자기 손으로 한 거야. 중요한 것만 가리고 찍은 얼굴 온몸 다 나온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게 인기가 엄청 많아지니까 당당하게 자기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알아? 너무 어이없은 거 화남에 손이 떨린 적 알아요? 막 이제 그럼 이 생각이 들어. 딱그 보자마자 헤어진다, 헤어져야겠다. 이거는 절대 안 돼. 절대 사랑도 아니고 절대 선의를 베풀 수 없다. 왜냐면 생각해봐요. 당신 여친이 혹은 당신 남친이 속옷만 입고, 제가 또 좋게 표현해서 속옷만 입고 해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아마 노랑딱지 못겠지. 그 정도 수위의 옷을 입고 야한 포즈로 지구 전 세계인이 볼수 있는 홈페이지에다가 얼굴, 몸, 다 나온 사진을 올린 거야. 어디 그게 그냥 가만히 거기만 있겠냐고. 수많은 남자들이 또 저장을 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댓글도 어디, 와, 너무 이쁘시네요. 너무 좋은 취미예요. 응원합니다가 겠냐고. 다 그냥, 와, 씨발, 겟다 먹고 싶다. 와, 얼마임? 얼마에 몇 시간임? 이런 거 보는데, 진짜 내가 무너지는 기분 알아요? 상대방을 봤는데 내가 무너지는 기분? 난 그동안 뭘 위한 거지? 그동안 난뭘한 거지? 그동안 난 누굴 만난 거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 그래도 그 당시 즉시로 내가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죠. 그냥 좀 진지하게 얘기했지. 넌 이게 좋니? 뭐 수많은 남자들이 이제 네 얼굴, 네몸다 저장해놓고 자기들이 무슨 용도로 쓸지 모르는데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모든 남자들이 네몸 보고 있는 게 좋니? 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말했어. 그냥 취미야. 근데 전 세계 인구가 몇십억인데 그 중에서 얼굴이랑 몸 사진 올리는 걸, 그것도 성기만 가리고 몸 사진 올리면서 그냥 취미야 라고 하면, 아 그래? 좋다, 응원할게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에이 뭐 그거 가지고 쪼꼬뽀 그러세요, 뭐뭘 답답하시네, 보수적이네 라고 말하겠지만, 당장 이런 말하는 사람들의 여친, 아내, 딸,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그런다 생각하면 난 죽을 것 같아. 내가 그 진보를 못 따라가서 죽을 것 같아. 내 스스로를 죽일 것 같아. 나를, 내가.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무언가 일이 이상하다 싶으면, 이 일이 맞나 틀린가를 싶으면 대중을 한번 보라고. 대중이 얼마나 그 행동을 하나.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어떤 대중 중에서 코스프레 하는 사람을, 물론 다들 아 그래 뭐 그것도 뭐 취미 중 하나지, 그것도 뭐 자유지라고 말해도, 당장 당신의 주위, 가족, 친척, 애인이 인터넷에 그런 걸 한다고 보면 그냥 어 그래? 좋은 취미야 라고 말할 생각 없을 걸, 고민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한달 뒤쯤에 얘기하고, 차분히 얘기하고 헤어졌어. 헤어지고도 걱정은 돼서 그녀가 활동했던 홈페이지에 그녀 닉네임 아니까 찾아봤어. 없더라고, 하나도. 뭐 닉네임 바꾸고 딴 홈페이지에서 활동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그냥 평범하게 확인한 바로는 그 다신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저는 아무리, 아 그래 솔직히 나 되게 보수적이에요. 저 엄청 보수적인 남자고, 성에 대해선 더 보수적이야. 근데 아무리 진보적인 척하고 진보를 따르려고 해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애인이 인터넷에 성기 젖꼭지만 가리고 얼굴 몸다 나온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그거 참을 수 있는 사람 없을걸? 그거 보고 참을 수 있는 사람 없을걸? 아니 이거 보고 참았다고 쳐! 댓글 보고 참을 수 있는 사람 없을걸? 댓글론 뭐 시발년 개 따먹고 싶네, 뭐님 얼마임? 뭐 이런 거 보면 못 참아, 아무도 못 참아. 이게 힘들으니까, 이게 싫으니까, 내 모든 걸 바칠 사람이 인터넷에 성기만 가린 몸 사진을 자기 손으로 올린다는 걸 보면, 이건 그냥 보통 사람도 그냥 못 넘길 거야. 그래서 헤어졌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인터넷에 몸 사진 올리면, 그것도 그냥 하는 거 아니라며, 뭐 후원 받는 것도 있다며, 누가 돈줄 테니까 이거 코스프레 해라, 그런 사람들도 있다며.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코스프레 한 사람 상관없어. 근데 그 의도가 너무 불분명하고, 의도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 코스프레 한 사람 뭐 100명 중한 명은 그럴 것이고, 저는 그 사람이 싫다는 것뿐이에요. 코스프레가 싫은 게 아니야. 코스프레를 하면서 인터넷에 자기 몸 잔뜩 나온 사진 올리면서 그걸 본 남자들을 생각하는 반응, 그 남자들의 반응을 상상하는 여자가, 그런 사람이 하는 코스프레는 난 그냥 성파리로밖에 안 보여. 물론 누군가는 코스프레를 통해 뭐 엄청 그 사회 문화의 우월함을 기여하고, 내가 뭐 코스프레 사회 문화를 이끌면서 뭐더 다양하고 진보된 뭐 세상 현상을 이끌겠다라고 아주 진지하고 심오한 의도, 숭고한 의지를 갖고 하는 분도 있겠지. 근데 100명 중에 한 명은 그냥 자기 몸 보면서 헉헉대는 남자들이 보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100명 중한 명, 아니 1000명 중한 명, 그래 만명중한 명은 그럴 거야. 이 사람, 이단한 사람이 싫은 거지 코스프레가 싫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을 봐주는 수많은 남자 중몇 명이 진짜 그 순수한 코스프레의 의지를 응원할까? 그리고 몇 명이 그 사진을 저장하고 어떤 용도로 쓸까? 몇 명이 그걸로 어떤 욕을 느낄까? 어떤 욕구를 느낄까? 이걸 생각해보면 난 코스프레는 솔직히 숭고한 의지라고는 안 보여요. 물론 100명 중에 한 명에게만 얘기입니다. 대부분 코스프레 하는 분들의 그 숭고한 뜻, 그 취미, 저는 응원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코스프레를 그냥 진짜 그냥 성의 대상으로, 성의 욕구로밖에 해소할 거야, 이 생각이 들어요. 절대 코스프레 하는 사람 모두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코스프레를 자기 욕구의 대상, 욕구의, 뭐라고 하죠? 욕구의 특정 요소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싫다는 것뿐이에요. 전 코스프레 좋아하고 응원해요. 아무튼 이게 제 기억 안 나는 몇 번째 연애 중한 명의 경우였어요. 인터넷에 코스프레 사진이랍시고 그냥 포르노 잡지 지 손으로 찍어서 올리는 여친.
그리고 뭐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만하고. 그리고 다음 이건 절대 그 순서대로 나열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기억나는 대로 나열하는 거고. 그리고 다음 연애 상대는 되게 간단해요. 연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입으로 말하더라고. 나 성병 걸렸어. 지 성병 걸렸대. 저랑 관계 가진 적 없어요. 저랑 관계 가진 적 없는데 사귄 지한 2주 됐나? 3주 됐나? 그때 자기 입으로 말하더라고. 카톡으로. 성병 걸렸대. 그래서 일단은 걱정했죠. 그 당시에는 연애를 약속한 사람이니까. 그래? 어떤 거? 근데 뭐 에이즈는 아니었어. 뭐지? 클라미디아? 그런 거래요. 되게 큰 병은 아니래. 저도 검색해보니까 클라미디아가 그냥 섹스 중 감기 정도래요. 그냥 금방 걸리고 금방 낫는 거래. 금방 전염되고. 그래서 클라미디아 걸렸대. 그래 내가 뭐, 병원 갔어? 뭐약 먹고 있어? 하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냥 그녀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헤어지자고. 그래서 나도 아 그래? 알았어. 아니 나랑 사귀는데 언제 걸렸을지 모르지만 사귀기 전이던 사귀는 중간이던 성병 걸렸대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헤어졌죠. 그리고 그렇게 잘 끝났습니다. 잘 치료받고 건강하고 그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전 바랄 뿐이에요. 다신 걸리지 말고 성병. 그리고 또 다른 연애 중에서 그제 바로 직전 영상에 올린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 이쁘고 너무 잘났어. 막 문신도 조금씩 있고 피어싱도 있고 너무 이뻐. 인스타 막 인스타 팔로워 막 몇백 이런 사람이야. 어떻게 우연히 기회가 돼서 만나서 사귀었어요. 그첫 관계 가지려 했어. 근데 속궁합이 안 맞는 거야. 서로 크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 맞지?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서로 연락 안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는 그 말이에요. 속궁합은 진짜 사랑으로 커버할 수 없을 거야. 아마도 100에 한명 빼고는 속궁합은 사랑으로 못 넘겨. 그래서 여자도 인정하고 헤어지자 하고 나도 인정하고 헤어지자 했죠.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내가 짝던 상대가 뭐 너무 구멍이 컸던 아무튼 간안 맞는 건안 맞는 거니까. 그리고 또 언제적이지?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다음 연애가 아 그리고 한 번은 좀큰 일이었어요. 좀큰 사건이었어. 근데 조심히 말할게요. 그녀를 비난할 생각은 없고 내가 얼마나 뭐 숭고하다 이런 걸 증명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제 연애 중 제일 큰 하이라이트고 절대 못 잊을 일일 거예요. 우연히 연애를 했어요. 근데 조금 되게 이쁘고 되게 잘 나가는 애였어. 어떻게 우연히 또 만났어? 아무튼 그래서 우연히 사귀었어. 근데 뭔가 안 맞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그녀는 저랑 사귀기 이전에 막 스물아홉 벤츠 타고 다니는 오빠를 사귀었대. 근데 이 오빠가 자기를 너무 속박하려고 했대. 구속하려고 했대. 그러니까 막 자기 집에 가두려고 거의 가두는 식으로 했고 그뭐섬 여행 가자 해서 오빠 벤츠 차 타고 섬 갔는데 섬차 끊겨서 강제로 그 오빠랑 섬에서 1박 2일 보내고 이런 경험 되게 많았대. 그러니까 집은 걱정은 하고 만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헤어졌대요. 연락 다 차단하고 아예 번호까지 바꿨대. 그 오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저를 만났대요. 그렇게 잘 만나고 한 70 몇일? 잘 사귀었어. 근데 사귀면서도 난 느꼈어요. 얜 나로 만전 못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속궁합으로 만전 못해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만전 못해. 얘는 나를. 왜냐면 걔는 진짜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나랑 만나고 헤어지는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애가 번호 물어봤다. 그리고 언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나길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애가 초콜릿을 주더라. 그래서 받으니까 초콜릿 받으셨으니까 번호 좀 주실래요? 이런 수작을 걸었대요. 그 정도로 잘난 애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일단 걱정을 했지. 그녀는 이렇게 잘났는데 그 잘남을 얼마나 주체할 수 있는 사람일까? 세심 걱정을 했죠. 내심 걱정을 했죠.
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저로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냥. 근데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얘가 나로 만족 안 하는구나. 얘가 나보다 나로 헤어지겠구나. 본능적으로 알죠. 웬만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아니까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페이스북, 그 당시엔 페이스북 하던 시기여서 그녀의 페이스북을 언제 봤는데 무슨 차 사진이 올라와. 무슨 이번에 뭐였지? 폭스바겐인가 BMW인가 그런 마크의 차 사진을 올려. 그리고 그 같이 뭐 페이스북 기능으로 뭐 같이 있는 사람 뭐 어떤 오빠 올렸어. 오빠 보니까 한 서른 하나 둘돼 보여. 아저씨였어 엄청. 외제차 타는 엄청 잘난 아저씨야. 딱 사진만 봐도. 그리고 막 그리고 막 페이스북에 글을 막 올려요. 오빠가 내 통장으로 막 100만 원씩 보냈어. 그거를 스샷해서 자기 페이스북 계속 올리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빠 이번에도 이렇게 생활비 줬어. 뭐 용돈 줬어. 뭐 사랑해. 뿌잉뿌잉 막 이런 걸 올리던 시기였으니까. 막 오빠가 자기한테 100만 원씩 줬다고 그걸 인증샷을 계속 페이스북에 올렸어. 이것까진 그렇다 쳐. 근데 그리고서 그 오빠랑 사귄 지 일주일 만에 자기 온몸에, 진짜 제가 조심히 말할게요. 진짜 진지하고 조심히 말할게요. 그리고 그녀가 일주일 뒤에 페이스북에 올려서 자기 온몸에 멍, 흉터, 상처 자국, 그리고 입원 기록, 그리고 링겔 맞는 사진, 그 얼굴이 진짜 그 멍에 덮일 정도의 얼굴, 피멍이 잔뜩 든 얼굴, 몸 사진을 올리고 그 오빠 이를 실명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온몸에 멍, 흉터, 주먹 자국, 뺨 때리는 자국 그런 거. 그리고 입원했고 뭐 연락 번호 계정 다 삭제하고 이사 가서 다른 곳에서 할 거야. 그리고 뭐 신고한다. 당연히 신고하고 고소하고 그럴 것이다. 그런 사진을 올리고 그 뒤로는 열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아예 사라졌어. 인간의 기록이 사라졌어. 카톡 기록, 뭐 페이스북 계정 번호 다 사라져서 연락할 길이 없어. 그리고 그녀가 결국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만들었을지, 좋은 환경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을 보면 너무 무서워. 지켜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고, 그녀를 만족스러운 남친이 되지 못한 게 너무 한스럽죠. 나까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보면, 근데 한편으론 그녀를 지키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고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진짜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게 왜 굳이 나랑 헤어지고 그렇게 됐어? 어쩜 이것도 그냥 진짜 욕심뿐인 루저의 한 맺힌 절규인데, 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게 왜 굳이 나랑 헤어지고 2주일 만에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 왜 그렇게 됐어? 나랑 있으면 평생 몸에 멍들 걱정 없는데 왜 굳이 나가서 다른 남자한테, 30살 외제차 타는 일주일에 100만 원씩 주는 남자한테 가서 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야? 세상은 왜 그녀한테 그런 일을 만들었지? 왜 그런 여자를 그렇게 돈 주고 패는 사람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범죄자보다 못한 남자구나. 난 나를 만날 바에 범죄자를 만나게 낫구나. 물론 어떻게 보면 그녀가 그렇게 될줄 알았겠어요? 물론 몰랐겠지. 몰랐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지만 적어도 이건 알았을 거예요. 쪼꼬뽀는 날 패진 않겠구나는 알았을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일주일에 100만 원씩 주는 외제차 타는 30살 아저씨를 만나는데 그게 어디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전좀 의문을 품었어요. 그녀를 탓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난 그녀의 상황이 너무 유감스럽지만 한편으론 정상적이지 않음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봐요. 일주일에 100만 원씩 주는 외제차 사는 30살 아저씨를 만나는 여자.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
대중적으로 흔한 일이 아니잖아. 흔한 일이 아닌 일은 경계해야 된다고요. 그 생각이 드니까 그냥 일단 그녀를 그렇게 만든 남자는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 입장에선 자기의 한 평생 여자 자신에게 여자에게 손끝 하나 안 건드리고 바람도 안 피고 패지도 않을 남자보다 돈 주고 외제차 타고 팰 위험이 있는 남자가 더 좋구나. 물론 그게 좋아서 간 건 아니겠지만 나보단 그런 사람이 낫다는 거지. 나처럼 평생 손끝도 안 건드리고 해치지도 않고 화도 안 낼 남자보다 당신을 해칠 위험 있는 남자의 어떤 본능적임에 더 끌리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해요. 저는 제 스스로 나는 범죄자보다 못한 남자야. 나는 잠재적 범죄자보다 못난 남자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 예시는 잘못됐죠. 저도 아는데 한맺힌 절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끊임없이 이 생각이 들었어. 물론 그녀를 해한 남자의 증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생각이 더 컸어. 그러게 왜 날 굳이 날 헤어지고 가서 그 일을 겪는 거야? 나랑 있으면 그럴 일이 절대 없는데 왜 굳이 그 평범함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안전함에 만족하지 못하고 굳이 모험을 나가서 왜 그런 험한 일을 당하는 거야? 아니 적어도 그 험한 일을 당할 거란 예상을 못했다고 쳐. 당연히 예상 못했겠지. 그치만 제일 편하고 안전한 걸 왜 거절하느냐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정상은 아니에요. 정상은 아닌 거 알아요. 근데 그냥 이걸 생각하면 난 너무 억울해. 세상이 너무 억울해. 굳이 그런 날 떠난 그녀도 너무 억울하지만 그런 그녀를 입원시킨 남자도 너무 화가 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냐마는 그래도 예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위험한 관계다라는 걸.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고 착하고 평범한 진짜 평범함을 바라는 게 이렇게 욕심인가? 내 상대가 평범하기를 바라는 게 이렇게 큰 욕심이었냐고. 난 이걸 납득할 수가 없어요. 평범함이 왜 더 힘들어? 평범함을 찾는 게 왜 제일 힘든 일이야?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지금의 인간들, 사람들, 사회는 어떻게 되고 있길래 평범을 추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됐냐고. 모르겠어요. 뭐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거죠. 파리는 똥에 꼬이고 그 나비는 꽃에 꼬인다고. 내가 문제라는 거지.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 문제 있는 사람만 만난다는 거라 생각을 전해요. 아마 나 같은 놈은 그럴 거야. 평범하고 그냥 평범한 여자 만났지 그러면 아 얘로 만족 못할 것 같은데 이 생각 할 거야 분명히 난. 그래서 전 아무도 안 좋아하려고 합니다. 진짜 아무도 안 좋아하려고 해요. 내가 정상인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좋아하면 안 되고 좋아해도 안 돼. 좋아하면 안 돼. 그냥 난 아무도 나부터 정상이 아닌데. 그래서 저에게 연애는 참 말도 안 되는 목숨을 건 아니 목숨을 거는 에바다. 그냥 말도 안 되는 도박이야 내 인생의 연애는. 그래서 저는 연애를 안 하려고요. 당분간은요. 언젠간 하겠지만 제가 정상화 될 때까지 안 하려고요. 참 무리를 빚을 만한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 듣는 분들의 입장에선 와 조금 말을 왜 저렇게 하냐 저건 논란감이다 라고 생각하겠지. 당사자는 논란이고 뭐고 간에 진짜 그냥 원한 맺힌 절규일 뿐이야 이건. 진짜 원한 가득 쌓이고 진짜 그냥 원한 맺힌 울부짖음일 뿐이야. 당신들이 생각할 논란은 누군가에겐 진짜 평생의 원한
원망이 쌓인 소리야. 이거는 진짜 겪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해요. 진짜 이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이해하길 바라지도 않지만. 아, 저 논란이 될 건 알지만 그 상황이 되면 제정신 유지할 사람 없을 거예요. 왜 막 범죄자들 그 과잉 보호로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상황에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고, 그 상황이 되면 사회적인 그 이성보단 진짜 미친 본능이, 진짜 본능에 사로잡힌다? 이런 표현이겠지. 그 상황이 되면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을 몇 번씩 겪은 사람은 더 정상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하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정상인만 있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정상인만 있는 세상에서 정상적인 사람만 만나면서 살고 싶어요. 인터넷에 막 알몸에 가까운 포르노 사진 올리는 사람 말고, 아무랑 하고 성병 걸리는 사람 말고, 월 100만원씩 주는 외제차 타는 30살 아저씨 만나는 그런 사람이 없는 진짜 평범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항상. 그럴 수 있을까요?